제 배경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 네, 저는 지금 독일이고요. 지금 밖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좀못 찍었었다라고 글을 남겼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좀 밝히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제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빴던 이유는 독일에 들어오기 위해 서류를 좀 준비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고 되게 급작스럽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정말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간도 없어서 영상을 찍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제가 독일에 들어오게 된 방법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지금 독일에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한다면은 8월 10일부터 새로 발표가 난게 있는 게 이제 독일 사람이랑 연애 중인 외국 사람은 독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발표가 나자마자 서류를 준비해서 저는 진짜 4일 만에 들어오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되게 여러 카페 같은 데 찾아보면서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신 것 같아서 제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만약에 준비 서류를 먼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서류가 필요해요, 들어오시려면은. 왜냐면 제가 지금 제 남자친구랑 연애 중이라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관계 진술서인데요. 이게 거기 홈페이지가 제가 만약에 맞게 기억한다면은 bmi.bundesstaat.de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폼이 있어요. 폼을 보시면 이제 관계 진술서를 쓰는 건데 거기에는 뭐 남자친구 이름, 사는 주소, 그다음에 남자친구 성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제 이름, 제 주소, 그다음에 성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각 작성을 한 다음에 뽑아서 이제 출국, 입국 심사하는데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서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비테이션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제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인비테이션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얼마나 만났고 독일에서 뭘할 계획이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는데 저는 이제 9월 달에 저희 남자친구 아버님 결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썼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경조사가 있으면은 정말 급한 거라고 이제 여겨져서 조금 더 입국이 쉽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는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작성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너희가 연인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증거가 정말 방대한데요. 일단은 근데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최소 1회 독일에서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준 게, 뭐, 독일에 입국할 때 받은 스탬프나,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의 증거 자료로 내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저는 승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탬프가 정말 많아서, 티켓이랑 그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정말 그런 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회사 티켓을 썼는데, 회사 이메일이 지금 닫혀버린 상태라서, 티켓을 찾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그 외에도 같이 찍은 사진이나 뭐 편지 주고받은 거, 그 다음에 뭐 SNS도 이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SNS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합성이나 이런 게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사진이나 직접 뽑은 사진이나 그런 게 조금 더 확실하고요. 그 스탬프나 비행기 티켓은 꼭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국 후기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입국하기 하루 전날에 몇몇 분이 이제 뮌헨으로 가신가를 후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뮌헨은 정말 그냥 서류도 안 보고 그냥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프랑크푸르트도 괜찮을까? 저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프랑크푸르트는 안 빡셌으면 좋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아 역시나 빡셌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오피스까지 불려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제 도착해서 이제 입국 심사대 갔는데 이제 뭐 저희 서류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게 시행된 지 한 4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어디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뭐 받은 질문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남자친구가 현재 어디 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를 물어봤고, 뭐 리턴 티켓 있는지, 가는 날짜가 언제인지 이거 좀 물어봤고요. 그걸 물어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캡처한 걸 보여드렸는데도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조금 더 높은 직책의 경찰분이 오셔서 이제 오피스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저는 심장이 터져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나 입국 거절 되는 거 아닌가 막 정말 진짜 마음속에서 심장이 요동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피스에 가서 이제 또 그 다른 경찰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게 뭐 남자친구 얼마나 만난지, 약간 다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어디서 만난지, 얼마나 만난지, 약간 그런 거 질문하다가 이제 제가 준비한 서류를 다 드리고 이제 오피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는 10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이제 입국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이제 독일에 입국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서류는 잘 준비를 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뭐 진짜 서류 보지도 않았다는 분도 계신데, 제 경우에는 진짜 서류를 다 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는 무조건 꼼꼼하게 준비해 가시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코로나 검사인데요. 이게 또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써있고 어떤 사이트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입국한 8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한국은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코로나 검사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불안해서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저는 음성이라는 거 결과지를 들고서 갔는데 그거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는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또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이제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바빴던 이유는 독일에 오기 위해서 좀 바빴었고요. 지금 독일에 온 지 한 3일밖에 안 돼서 지금 아직 짐도 많이 풀러야 되고 시차도 적응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바빴는지 그리고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후다닥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장거리 연애 중이신 분도 혹시 독일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뭔가 오늘 말이 되게 장황한데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안녕.